네,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한국경제신문사의 이사장님을 계시던 그런 마테오라는 오라버니가 계셨어요. 그러니까 오라버니라고 말하기보단 저한테 수양딸하자 이러셨으니까.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했거든요. 근데 딸로는 못 가겠더라고요. 엄마를 버리고. 네, 그분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. 근데 꿈을 꿨는데 신기하게 제가 그분과 연인의 감정으로 천상에서 노는 꿈을 꾼 거예요. 연인의 감정으로. 그럴 수 있는 사이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. 근데 막 천상에서 너무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? 하면서 그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분 이름의 세 글자를 딱 쳤더니 부고장이 떠 있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죠, 여러분들. 네, 정말 신기하죠. 그래서 돌아가신 지 벌써 3일장을 지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광화문 하면은 늘제 앞길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면서 저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셨던,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200에 8만 원짜리 사고를 살때 그때 인생은 다 살다 보면 너는 잘될 거야, 잘될 수밖에 없을 거란다, 프랑스와야 힘내렴 하고 늘제 주머니에 살짝살짝 봉투를 끼워 주시던 그 아저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면 광화문에 한국경제신문사가 거기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려요. 그러니까 이렇듯 이 노래에 관한 추억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다시